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도시다.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다는 게트라이데 거리. 간판만으로 어떤 가게인지 알 수 있는 이 거리의 명물 주석 간판을 따라가다 보면 거리의 끝에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다. 모차르트가 17살까지 생활한 생가는 지금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릴 적 사용했던 피아노,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친필 악보, 서신 등 다양한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.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모차르트를 음악가로 키울 결심을 했다. 바로 옆 레지덴츠 광장에서 울리던 종소리를 그대로 악보로 옮긴 어린 모차르트를 보고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이다. 지금은 하루 세 번 모차르트의 작품인 미뉴엣이 광장을 가득 채운다.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가 배출한 최고의 관광 상품이다. 거리 곳곳은 모차르트로 차고 넘친다. 그가 차를 마셨다는 카페와 포장지로 원조를 가린다는 그의 이름을 딴 초콜릿은 잘츠부르크의 명물이 된 지 오래다. 하지만 정작 모차르트는 자신을 박대한 고향을 아주 싫어했다. 그토록 싫어한 고향에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된 모차르트. 아이러니한 현실이다.